대단한 세계사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 서양사로 돌아와서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도 하고요. 흔하게는 이제 알렉산더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알렉산더, 뭐 독일어권에서도 알렉산더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불리우는 인물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또는 알렉산드로스 이름은 알면서도 정확하게 어느 시기의 사람인지 심지어는 또 어느 나라 왕이었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복 많이 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어느 땅을 정복했는지도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간부터 알렉산드로스 이야기를 좀 대략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이 인물은요. 기원전 356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이제 출발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기고요. 중국사 이제 설명해 드렸었는데 중국사로 따지면 춘추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출발하려면 대략 어느 땅에서 살았는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했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대략 알렉산드로스의 그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알렉산드로스는 이 지역 인물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요 아래가 여기가 바로 아테네고요. 이쪽이 스파르타입니다. 여기가 그리스 세계예요. 이 그리스 세계의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에서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쪽에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를 쭉 먹어치웁니다. 페르시아 점령하고 이 인도 지역까지 진출한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점령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제 정복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뭐 전쟁 영웅, 뭐 영웅, 정복왕 뭐 이렇게 칭송을 하기도 하는데 또 뭐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전범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학살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현대사 갖다 놓으면 이 정도면 전범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전범인지 진짜 영웅인지 뭐 오늘부터 이 알렉산드로스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뭐 각자 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에 들어가려면은 이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왕이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부터 좀 출발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필리포스 2세라는 인물이 이제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이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이제 있던 그 시기 바로 그 직전 좀 스토리를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이제 쭉 보면서 제가 초반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설명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기가 바로 이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3세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이 아테네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스파르타 세력이 충돌한 전쟁이었죠.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세계를 이후 스파르타가 주도하게 되는데 이 스파르타의 도전장을 낸 세력이 바로 이 위쪽에 있었던 테베라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테베라는 폴리스가 스파르타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테베가 스파르타를 꺾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 그리스 세계를 테베가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이 테베가 주도하는 그리스 사회가 이제 쇠퇴를 좀 하게 돼요. 그 시기 북방에서 필리포스 2세에 의해 마케도니아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필리포스 2세라는 인물은요. 기원전 382년부터 기원전 336년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필리포스 2세가 한때는 테베에 유배를 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테베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이 그리스 세계에 좀 발전된 그런 군사 기술 같은 거를 배웠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에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마케도니아를 무시하는 그런 또 시각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스 세계는 자기 북방에 있는 마케도니아들을 많이 무시했었어요. 그리스 세계 입장에서 마케도니아는 변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시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몸소 느꼈던 필리포스 2세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이 마케도니아를 급격하게 발전을 시키고 개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는요 기본적으로 땅이 척박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는 금광이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뭐 엄청난 떼부자로 뭐 아테네나 그리고 뭐 스파르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떼부자로 만들어줄 정도의 뭐 금강은 아니었을진 모르지만 마케도니아 재정을 충분히 충당하고 개혁시켜 발전 나갈 정도의 돈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정도의 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필리포스 2세 시기에 군사개혁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 필리포스 2세가 군사개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은요. 팔랑크스를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리스 지역의 이 팔랑크스는 창의 길이가 뭐 2.5m, 3m 뭐 이제 이런 수준이었다면 마케도니아에서 이 팔랑크스는요. 창이 길어집니다. 이제 5m, 5.5m, 6m까지 쭉쭉 길어지는 그러한 팔랑크스의 모습을 보여요. 그 다음에 팔랑크스는 이렇게 창이 길어질수록 앞에 정면이 강해지겠죠. 근데 팔랑크스의 약점이 뭡니까? 측면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팔랑크스 측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병을 육성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팔랑크스가 뭐야? 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동영상 중에 서양사 1편을 보시면 1편, 2편 거기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하면서 이 팔랑크스 전법과 무기에 대해서 거기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팔랑크스 전법은 이 병사들이 긴 창을 들고 쭉쭉쭉쭉쭉 줄 서서 싸우는 겁니다. 긴 창을 앞에다 들고 쭉 줄 서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은 강하나 측면은 약해요. 그래서 이 측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리포스 2세 시기에 마케도니아에선 기병을 육성한 겁니다. 이렇게 육성한 개혁한 군대를 이끌고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그리스를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를 필리포스 2세가 정복하면서 그 세계를 이제 장악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병을 이끌고 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필리포스 2세 아들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알렉산드로스 이야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엄마가 올림피아스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올림피아스는 알바니아계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은 아닌 어떤 그런 그 컴플렉스가 좀 있었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엄마가 올림피아스인데 아버지 필리포스 2세와 엄마 올림피아스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 올림피아스가 디오니소스 신앙에 빠져가지고 뭐 좀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뱀을 키우고 뱀하고 같이 자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성격도 매우 강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엄마 올림피아스를 이제 점점 멀리 했겠죠. 예, 이러면서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부부 사이는 안 좋았는데 아들 하나는 또 걸출하게 잘 낳아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렉산드로스였는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뭐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인물도 맨날 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다고 하잖아요. 이 어릴 때부터의 총명함을 보여주는 알렉산드로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말 파는 상인이 말들을 이끌고 이 필리포스 2세 앞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말들 좀 보고 사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왕과 뭐 이제 신하들이 함께 이제 마당에 나가서 막 이제 뛰어노는 말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도 따라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엄청 날뛰어요. 성격이 아주 포악한 말이 한 마리가 이제 거기 마당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 장수가 이거 사시지요 한 겁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보니까 말이 너무 사나워서 저거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야, 왜 이런 말을 나한테 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상인이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건데 필리포스 2세가 보니까 영 아니에요. 너무 성격이 안 좋아. 그래서 야, 이건 사나워서 탈 수가 없어. 집어쳐. 그리고 필리포스 2세가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아빠, 나 저 말 탈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말리죠. 야, 너 저거 탔다가 다쳐. 안 돼. 그랬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저 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필리포스 2세가 그래 한번 가봐 그럼. 알렉산드로스는요 이 말을 잘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이 자기의 그림자 말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미쳐 날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3세가 가서 이 말을 달래서 고개를 그림자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이 진정되자 탁 올라타서 달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필리포스 2세가 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게 됩니다. 이 말이요
이후 알렉산드로스가 전장터를 누빌 때 항상 타고 다니는 부세팔로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부세팔로스라는 말을 얻게 되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장성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장성하고 필리포스 2세는 이제 그리스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새 장가를 갑니다. 에우리디케라는 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에우리디케가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건 좋은데 이 결혼식 이제 파티가 열리겠죠. 이 결혼식 파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파티에 이제 뭐 신랑인 필리포스 2세 그다음에 새 부인 에우리디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에우리디케 삼촌이 이제 그 뭐 참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알렉산드로스도 있었는데 이 에우리디케 삼촌이 나댑니다. 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드디어 진정한 왕비가 나타나셨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알렉산드로스가 기분이 나쁘죠.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진정한 왕비가 아니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삼촌이 한마디 더 해요. 필리포스 2세와 에우리디케를 가리키며 자, 이 두 분이 낳을 진정한 후계자를 위하여 건배한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이제 열받죠. 그 앞에 자기 엄마를 비꼰 얘기부터 일단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니 이제 진정한 후계자를 위하여 건배? 그럼 나는 진정한 후계자가 아니라 말인가? 이래서 화가 난 알렉산드로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술잔을 집어던집니다. 그 에우리디케 삼촌을 향해서 술잔을 집어던졌는데 명중을 했어요 또. 자, 이 파티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자 필리포스 2세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내 아내의 친척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당장 사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등을 확 돌려서 나갑니다. 그러자 필리포스 2세가 화가 나서 그 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를 따라 나서는데 나가다가 이때 필리포스 2세가 지금 술이 됐어요. 술이 돼가지고 막 급히 나가다가 꽈당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빠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서 이제 쳐다보자 알렉산드로스가 딱 등 돌려서 자빠진 자기 아버지를 보며 외칩니다. 보라, 저렇게 술에 취해 저기서 여기도 못 건너오는 저자와 함께 페르시아를 건너갈 수 있겠는가? 당시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과 페르시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탁 나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엄마 올림피아스와 떠나서 살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는 여기서 자기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몹시 무례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난 놈인 거는 알거든요. 훌륭한 놈인 건 알거든요. 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왕이 되고 또 정복해 나아가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는 모습, 그리고 페르시아 원정에 나서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336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필리포스 2세가요, 마케도니아에서 페르시아 원정을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에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결혼 상대는 필리포스 2세 자신의 부인이었던 올림피아스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자기 부인 남동생과 결혼을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이 결혼식장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결혼식장에 필리포스 2세가 대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필리포스 2세의 그 호위병이었던 파우사니아스가 다가오더니 칼로 푹푹 찌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이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칼을 찔른 파우사니아스는 도망치다 잡혀 죽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 2세가 속절없이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필리포스 2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배후와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파우사니아스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필리포스 2세에 대해 원한을 품고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는 그 배후에 페르시아가 있다는 이야기가 당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원정을 하게 되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자기 아버지의 원수다라는 이런 구실을 좀 갖다 붙여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설도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데 결국 이 필리포스 2세의 죽음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예요.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 암살의 배후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어도 알렉산드로스의 엄마 올림피아스일 것이다 라는 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배후의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닦아놓은 이 군사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원정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알렉산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자, 말을 타고 떠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병대를 이끌었다고요.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기병대를 잘 조직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팔랑크스 보병도 잘 조직을 해서 페르시아로 떠났습니다. 이 영화는요, 나름 고증이 좀 잘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자, 기병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때 당시 안장과 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을 얹어놓고 위에 타는데, 자 보십시오. 이 배우들도 등자를 안 하고 말을 탔어요. 등자가 이 발을 꽂는 그 장치거든요. 이거 없이 말 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근데 당시 등자가 없었던 것을 영화가 제대로 구현을 했고 이 배우들도 등자 없이 그 말 타는 연기를 해냅니다. 등자는 나중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들에 의해서 나중에 전파가 되게 돼요. 이 등자 없이 말 타는 것은요, 굉장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등자 없이 말을 타고 그 위에서 창을 꽂으면 창 꽂힌 자가 창을 끌고 가면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창을 꽂고 그 사람이 버티면 말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등자 없이 말 탄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이 기병들은요, 그래서 어떠한 훈련을 했냐면은요, 말에서 창을 꽂을 때 그 순간 창을 손에서 놓는 훈련도 했었다고 합니다. 잘 훈련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팔랑크스도 가로 세로 16열씩 조직해서 정사각형으로 잘 조직해서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페르시아 원정을 하면서 여러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라니코스 전투입니다. 또는 그라니코스 강 전투라고도 불러요. 강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수스 전투 또는 이소스 전투라고 불리우는 그 전투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우가멜라 전투까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라니코스 전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34년이고요. 페르시아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들어가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에 페르시아의 멤논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알렉산드로스 군대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모습,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르시아 전체 지도가 나왔고요.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고요. 바로 넘어가자마자 이쪽 동네에 있었던 게 그라니코스 강입니다. 그 그라니코스 강에 페르시아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쳐들어오자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는 뭐 내가 갈 필요까지 있겠어? 이러면서 그 지역 군인들이 알아서 막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의 총독들이 중심이 되어 군대 끌어모아서 멤논이라는 사람이 지도를 하면서 나가서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전투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붉은색이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파란색이 알렉산드로스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진하게 돼 있는, 네모 박스가 돼 있는 이 부분이 보병들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사선들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병들입니다. 자, 이쪽이 멤논의 군대고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이렇게 있었고요. 가운데에 그라니쿠스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군은요,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식량이 많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얘네들 원정군이잖아요.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원정군이고요. 페르시아 군대는 홈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면 얘네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진을 쳤는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하는 애들이 기병을 맨 앞에 세웠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자, 알렉산드로스 진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요, 가운데 팔랑크스 군대를 두고요, 보병들 이렇게 두고 양 사이드에 기병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오른쪽 기병들을 이끌게 되고요. 이 왼쪽 기병들은요,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은요, 항상 알렉산드로스 전투에서 이 왼쪽 면 기병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부터 전공을 많이 세웠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로스 군대 내부에서는 이 파르메니온 장군은 노장이었고 경험이 풍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전투는요, 이쪽 파르메니온 군대의 기병이 이쪽을 공격을 하면서 도발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이렇게 사선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쪽이 전쟁이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앞장서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요. 이 그라니코스 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한강처럼 크고 깊은 강이 아니에요. 그냥 개천 같은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라니코스 강이 있는데 거기 큰 강이 아니고 정말 개천 같은데 지금은 옛날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옆에 뚝이 좀 쌓여져 있고요. 근데 강이 깊지 않아요. 말 타고 첨벙첨벙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이렇게 사선으로 건너갈 때 편했다는 거예요.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겠습니까? 심지어 알렉산드로스는요, 깃털이 달린 휘황찬란한 투구와 갑옷을,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적군의 눈에 잘 띄죠. 누가 봐도 쟤 알렉산드로스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알렉산드로스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고 전투에 나서는 걸 즐겨 했습니다. 나 알렉산드로스야 이런 모습으로 막 나가요. 그러니 표적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 도강에는 실패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재차 시도를 해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왕이 깃털 달린 투구 쓰고 화려한 갑옷 입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가니 이 병사들이 같이 용기 내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겠죠. 굉장히 무모한 전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왕이 앞장서서 누가 봐도 알렉산드로스 여기지롱 이런 모습으로 나가니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왕 죽으면 얘는 어떡하라고요. 되게 무모한 전투를 합니다. 자, 아무튼 강 건너는 과정에서 성공은 하는데 굉장한 격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도요, 이때 적병의 도끼에 투구를 맞아서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요. 도끼는 이 투구를 깼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절을 해서 죽을 판이었어요. 쓰러지자 기절을 하게 되자 페르시아 병사들이 얘 죽이러 오죠. 이때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클레이토스라는 인물이 나서서 그 적병들을 물리치면서 알렉산드로스를 가까스로 구해냈고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싸워서 이쪽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페르시아 병사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라니코스 강 전투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전투고요.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파르메니온 장군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처음에는 야습을 권했대요.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 위험하니까.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을 건너다가 실패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한 후에 돌아와서 밤에 야습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건너가서 새벽 동틀 때부터 싸웠다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본인의 첫 실패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마케도니아 고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전쟁을 이렇게 각색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알렉산드로스는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장서서 싸웠던 모습을 보면요. 자, 다음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전투가 이소스 전투입니다. 또는 이수스 전투라고도 하고요. 기원전 333년입니다. 자, 이쪽에서 그라니코스 강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요, 이쪽 부분이 바로 이수스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드로스 군대를 막으러 왔습니다. 이때 여기 나타난 페르시아 군대는요,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저기서 대패를 하고 이제 뚫리게 되자 다리우스 3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내가 나가서 상대해주마 이러고 나온 겁니다. 기록에는 10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기록 믿는 사람 많지 않고요. 또는 어떤 기록에는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만 명쯤 왔겠거니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4만 명을 좀 넘는 숫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4만 명 조금 넘는 숫자였다고 하면은요, 알렉산드로스 군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군대도 그 정도는 됐거든요. 자, 여기 이 소스 지역에서 다리우스 3세와 알렉산드로스가 드디어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 전투 모습인데요. 진을 어떻게 쳤냐면요, 빨강색이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군대들이 보병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을 이렇게 가운데 깔아놨고요. 다리우스 3세가 이 정도쯤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리우스 3세는요, 항상 보병 후면 중앙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쯤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기병들입니다. 기병들을 이쪽에 배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기슭에 페르시아 경보병들을 이렇게 배치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군대가 이렇게 보병들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양 사이드에 역시 기병을 둡니다. 그런데 핵심 기병들, 전력들을 여기에 둬요. 여기에 두고 이 기병들을 알렉산드로스가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 날개에는 기병들을 두고 역시 파르메니온에게 맡깁니다. 이 파르메니온 장군은 항상 알렉산드로스 전투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들을 일로 유인해주고 시간 끌어주면서 알렉산드로스에게 쳐들어갈 기회를 주는 거죠. 파르메니온은 맨날 이런 것만 해요. 예, 이렇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페르시아군의 작전은요, 기병으로 여기 치고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이쪽 기병, 본인들의 기병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기슭에서 배후를 치려고 했었던 건데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여기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병과 기병을 두고 얘네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력화되고요. 페르시아 군대가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기병들이 여기 파르메니온의 기병들과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알렉산드로스 군대, 여기 전력이 다 있잖아요. 주력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요 가운데에 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보병들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병 대 기병이잖아요. 여기는 기병 대 기병인데 여기는 기병 보병 대 여긴 다 보병뿐이에요. 페르시아 군대가 기병들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뚫렸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다리우스 3세를 죽이러 들어가는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래서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쳤어요. 왕이 도망치자 얘네들 와르르 와야 되면서 도망을 쳤겠죠. 이게 이수스 전투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깊숙이 알렉산드로스가 들어갔는데 이수스 전투를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된 알렉산드로스는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틀어서 이제 주변의 항구들을 마케도니아의 육군으로 장악을 해나갑니다. 페르시아는 해군들도 셌잖아요. 그런데 그 항구들을 육군으로 봉쇄하면서 페르시아 해군을 무력화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마케도니아 군대가 아니 페르시아 잘 쳐들어가다가 왜 이집트 쪽으로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점령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은 식량 생산이 많았어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식량 확보를 위해서 이집트를 먼저 장악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 깊숙이 다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소스 전투 있었던 지역이 이제 이쪽 지역이었는데요. 치고 들어갑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치고 들어가고요. 다리우스 3세는 바로 이쪽 지역 여기쯤 되려나요? 여기쯤 가우멜라 지역에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리우스 3세는요, 사실 이소스 전투 패배 이후 바짝 쫄았어요. 바짝 쫄아서 알렉산드로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협상을 제안을 했는데 내용이 어떠냐면은요, 내가 딸 줄게,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강 이북 소아시아 줄게, 그리고 돈도 줄게, 막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로스는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다 먹었는데 뭐 다 내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도 이제 총력을 기울여 알렉산드로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가우가멜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우가멜라 지역은요, 원래 평원이에요. 평원인데 다리우스 3세가 여기에 보병뿐만 아니라 기병을 왕창 데려갔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차 부대도 동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평원에 있었던 잡초들, 풀도 다 제거하고요. 평탄화 작업까지 해가지고 전차 싸움에 유리하게 지금 전투장을 쫙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렉산드로스가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자, 가우가멜라 전투의 모습, 그럼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진영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도 또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숫자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이제 항상 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엄청난 대군에 맞서 싸운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뒤에 보병들이 이제 진을 갖췄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아마 중간쯤에 자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 양쪽으로 기병들을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차 부대도 섞여 있습니다. 말이 모는 전차를 타고 안으로 이제 진격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진영은 팔랑크스 보병이 중앙에 자리를 했고요. 언제나처럼 좌우현의 양쪽에 파르메니온 장군과 알렉산드로스가 기병을 이끌고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파르메니온 역할은 맨날 이런 거죠. 알렉산드로스 반대쪽 좌현에서 적군을 유인하고 시간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적군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주된 주력 기병을 이끌고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진영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진영이요, 좌우현을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45도에게 기울게 배치를 했는데요. 이거는 알렉산드로스가 적군을 이 좌우현으로 유인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서 봤을 때 이쪽이 왠지 기울어져 있어서 정면에서 봤을 땐 약해 보이거든요. 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자,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좌우로 기병들이 치고 내려옵니다. 치고 들어오고요. 물론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좌우에 치고 들어오는 기병에는 전차 부대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치고 들어오자 이 기병들이 이제 쫙 피해주죠. 피해주는데 처음에요, 이 페르시아 전차가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요. 전차라는 게 특히 이때 다리우스 3세의 전차는요, 바퀴 양쪽에 칼날을 달았습니다. 이런 거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병사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전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차 믿고 이제 치고 들어왔는데요. 이 전차라는 것이요, 전투에서 상대 국가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전투에서 그 활용도는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일단은 말이 전차를 끌기 때문에 전차 위에는 말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은 말 조종으로 전투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냥 말 모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모는 기수와 함께 탄 병사가 이제 활도 쏘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차가요, 치고 들어가는 건 좋아요. 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전투 중에 이 방향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기병과 보병은 그 자리에서 360도로 막 돌면서 싸우는 게 되는데, 전차는 방향 전환을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병과 전차가 치고 들어갔는데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피하자 이 뒤에 보병들이 나타납니다. 이 뒤에 있는 보병을 이쪽 페르시아 기병들이 미처 파악을 하진 못했어요. 자, 보병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차가 들어가서 초반에는 이 보병들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이대로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방향 전환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시간 걸리는 틈에 알렉산드로스의 보병들이 창으로 기수들을 공격합니다. 말 모는 사람을 공격해서 이 전차의 전투력을 무력화시켜요. 아무튼 좌우에서 혼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다리우스 3세는요,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기병 부대에 아예 알렉산드로스 전담 추격조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추격 기병을 이끄는 인물이 베수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혼전 중에요, 알렉산드로스가 이 혼전 중에 일로 치고 들어갑니다. 기병들이 이렇게 좌우로 흩어져서 들어온 바람에 여기에 틈새가 생긴 거예요. 얘네가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틈이 보이자 알렉산드로스가 치고 들어갑니다. 일로 막
박살을 내면서 들어가는데 추격조도 물론 따라왔겠죠.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자 여기 있던 다리우스 3세는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3세, 도망가는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파르메니온 진영에서 누군가 말을 타고 전령이 왔습니다. 그 전령이 필로타스라는 인물인데 막 왔어요. 그리고 급한 전가를 전합니다. 필로타스가 알렉산드로스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이 필로타스는요 파르메니온 장군의 아들이에요.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여기 착살났습니다. 예, 여기가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3세 추격을 포기하고 군대를 돌려서 일루 파르메니온을 구하러 오는데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쳤다는 소식에 이 군인들도 다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도착하기 전에 파르메니온은 전세를 회복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다리우스 3세 다시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렉산드로스 3세가 다리우스 3세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놓쳤는데 다리우스 3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그 추격조 베수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 베수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로스는요 이 베수스를 잡아서 처형을 하고요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내가 페르시아의 계승자임을 이제 내세우면서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를 먹게 된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에 화산이 폭발됐다고 전해지는 폼페이 지역에서 발굴된 어느 집 거실 그 바닥 그림입니다. 타일로 그림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모자이크처럼. 자, 이 인물이 알렉산드로스고요. 이 인물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그래서 이소스 전투의 장면이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는 가우가멜라 전투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3세를 이소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 추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다리우스 3세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고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타일이 붙은 모습이 좀 보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이제 다리우스 3세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있는 다리우스 3세의 얼굴이 잘 표현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이래서 페르시아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내부에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가요 페르시아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박트리아라는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그 박트리아 지역의 여인인 럭사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알렉산드로스의 부하 장수들이 왜 이민족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 하십니까? 라는 불만을 제기를 해요.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이민족과 융합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이민족 여인 록사네와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결혼을 했죠. 또 하나의 문제, 총독 임명에 대한 불만들이 생깁니다. 넓은 영역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한 지역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부하들을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군들은 불만을 갖게 돼요. 나는 왜 변방을 주지? 나는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지? 라며 불만을 갖는 부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내부 갈등들이 있어요. 또 하나, 부하들을 숙청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정복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막 이끄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견을 제시하는 장군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위에 봤지만 총독 임명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인물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불편한 부하들을 제거해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필로타스라는 인물인데요.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까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우리 아버지 작살났어요 라고 왔던 바로 파르메니온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 필로타스에게 암살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입니다. 물론 실제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누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필로타스 죽이면서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온까지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 인물 기억나십니까? 클레이토스? 지난 시간에 그라쿠스강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 구했던 그 인물인데요. 그도 제거를 합니다.
이러면서 내부가 술렁술렁했겠죠. 또 하나, 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인도까지 진출을 시도하는데 이 진출이 좀 무리했었어요. 인도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알지 못하는 지형이었고 기후도 안 좋았고 또 인도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많은 그 반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를 완전히 먹지 못하고 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알렉산드로스는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느 날 술을 과음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열이 오릅니다. 그리고 열 하루 동안 열병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설들이 많아요. 독살설이 있습니다. 불만을 품은 부하들이 독살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또는 장티푸스였다, 말라리아였다, 또는 뭐 정복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물을 잘못 먹어서 풍토병에 걸렸다, 또는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오늘날 진실을 알 수는 없고요. 독살이었다 해도 뭐 공소시효 다 지났고요. 그렇게 알렉산드로스는 33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알렉산드로스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때 부인 록산의 뱃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로스 죽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알렉산드로스 4세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이 분할 통치 또는 섭정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퉈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력들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카산드로스라는 인물이 나라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 카산드로스가요, 글쎄 알렉산드로스의 생모 올림피아스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알렉산드로스의 아내 록산에 죽이고 그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까지 죽이고요. 알렉산드로스가요, 록산에 말고 이후 결혼을 두 번 더 했어요. 부인 둘이 더 있었고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소생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집안이 전체가 씨가 말라버립니다. 대정복을 하고 대제국을 꾸렸으나 그의 생은 짧았고 그의 가족은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역사 속 영웅인지 또는 정복 군주인지 또는 전쟁 광이었는지 뭐 여러분들이 각자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 세 편을 쭉 연달아서 올려드렸는데 댓글 속의 질문들을 보니까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질문을 제가 과거에도 봤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초창기에 올려드렸을 때에도 거기 댓글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을 봤고요. 그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올려드렸을 때에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봤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일화들도 막 설명하고 전쟁의 양상들을 막 설명해 드리는데 저게 정말 기록에 있는 건지 저 사람이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닌지 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역사 기록들에 나오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이야기들은요, 과거 그리스에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썼던 히스토리아라는 그 기록에, 역사책이죠, 역사라는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아를 또 라틴어로 히스토리아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 역사를 최초의 역사책, 최초의 역사 기록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헤로도토스 이전에도요, 신화적 요소가 엄청 많이 담긴 그런 역사 비스름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로도토스 앞에 그런 이야기들은, 그 서사시들은 신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요만한 역사 사건에 막 신화들을 좀 얹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 헤로도토스부터 좀 기본적으로 좀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가 소상하게 담겨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바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시기를 걸쳐서 그 이후를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잘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이후 후대 역사가들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이 역사라는 기록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이런 그 행적들은 망각이 되기 마련이다. 이래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망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서문에 설명을 하고요. 이 헬라스인들이
왜 비헬라스인들과 전쟁을 했는지 그 원인을 또 밝히려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막 그 신화적 이야기가 많았던 그런 서사시와는 다른 그런 역사 기록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는요. 투키디데스라는 인물이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바로 그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직접 참전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겪고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이 기록을 남기면서 자기가 진정한 역사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에 대해 약간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 앞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은 시였고 산문이었다. 그리고 청중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막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시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메로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문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건 헤로도토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이야기가 뭐 이제 산문 이고 또 헤로도토스도 보면은 이제 그 역사 기록을 하다가 좀 애매한 부분에서 좀 신이 개입이 돼요. 뭐 제우스가 노해서 그랬네, 뭐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그랬네, 뭐 그래서 썼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투키디데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비판적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요, 투키디데스가 완성을 하지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죽었고 후대에 가서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인물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완성을 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록까지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록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에우메네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우메네스라는 인물이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비서 같은 인물이었어요. 함께 다니면서 궁정 기록이라는 것을 남겨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이야기들이 거기에 좀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아리아노스라는 인물이 쓴 알렉산드로스 원정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리아노스는요, 사실은 이제 알렉산드로스보다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로스보다 한 뭐 4,500년 뒤에 1, 2세기를 살았던 인물이 이제 아리아노스가 되겠는데요. 이 아리아노스의 알렉산드로스 원정기는요, 과거에 그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그 시대에 활약을 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또는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나중에 번역이 돼서 지금 이제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근본으로 해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들을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바로 그 수많은 알렉산드로스의 일화들, 양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근본으로 해서 오늘날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도요, 아리아노스와 이제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보다 이제 몇백 년 후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록들을 오늘날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많이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삼국사기도요, 삼국사기인데 12세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바로 그건데, 사실은 이 삼국사기 자체도 그 실제로 삼국시대로부터는 한참 후입니다. 삼국시대가 뭐 3세기, 4세기, 5세기 뭐 이 시기인데 12세기에 뭐 600년, 700년 지나서 만들어진 이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를 연구하듯이 뭐 아리아노스의 또 기록 또는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삼국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쯤에서 제가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중국사 설명을 해드릴 때는 사기를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국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동아시아에는요, 정사의 개념이 있어요. 정사라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또는 국가가 편찬한 그러한 역사책을 정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인정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정사의 반대 개념이 이제 좀 야사가 되겠습니다. 야사는 이제 소설적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된 건데요. 그런데 서양에는요,
정사와 야사의 구분이 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정사의 개념이 따로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기가 바로 그 정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기를 근본으로 해서 뭐 이제 야사들도 막 탄생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기본을 이제 사기로 삼고 뭐그 시대를 공부를 하죠. 이 정사가요, 그래서 쭉그 당나라 때까지 이제 쭉그 국가가 인정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부터는요, 국가가 직접 편찬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역사책들을 편찬을 해요. 고구려 때도 뭐 신집, 유기 이런 책을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고, 뭐 백제도 서기, 신라도 국사 이런 것들을 편찬을 하는데, 정말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댓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 제가 알렉산드로스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 또는 뭐 이제 중국사에 가서도 뭐 춘추전국 시대 뭐 주나라 이야기 쭉 이제 펼쳐드리면 다 기원전 얘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기인데 댓글 보니까 고조선 시대에 기록이 없는 것이 아쉬워요. 우리는 왜 그때 기록이 없죠? 뭐 이제 이런 글들을 봤는데요. 아마도 우리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때에도. 그런데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런 게좀 아쉬운 거예요. 아무튼 동양사는 정사의 개념이 있는데, 서양사는 따로 정사의 개념이 있기보다는 뭐 투키디데스도 쓰고, 뭐 플루타르쿠스도 쓰고, 아리아노스도 쓰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돼서 쭉 오늘날 역사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앞으로 쭉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양사는 어떤 이런 정사, 그다음에 서양사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역사 기록들 토대로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런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